포항시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인근에 시청이 위치해 있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서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포항역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가기 힘든 건지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자가용을 타면 10분. 하지만 지도앱이 알려주는 최적 경로로 가도 버스는 4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여러 차례 갈아타거나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빙 돌아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리는데 버스는 좀 많이 오래 걸리니까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포항역이 있는 북구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10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버스 타면 얼마나 걸려요? 만약에 버스 타려고 하면? 버스 타면은 한 번에 가는 건 없고 갈아타야 되는데 1시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차장이 부족해도 직접 운전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시내 중앙 상가 쪽에 있을 때는 버스가 많이 다녀서 편했는데 이쪽에는 버스 노선도 적고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버스 타고 다니고 하시는 거는 많이는 못 봤어요, 저는. 시민들은 역과 시내 거점으로 가는 전용 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주차장 해소도 되고 시민들 편리하고 스트럭부터 잘못했으면 주차를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고. 포항시처럼 기차역이 시 외곽에 있는 울산시의 경우 역에서 시내와 외곽의 거점으로 가는 급행버스를 여러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뭐 포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KTX 수요로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KTX 역가하는 거나 재정 부담이 좀 되더라도 저희가 리무진 버스를 운행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땅한 부지도 없고 어림잡아 100억 이상 소요되는 주차장보다 급행 노선 신설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른 대안입니다. 포항시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형 버스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금요일 저녁 포항역 앞 공영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가득 차 빈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계속 만차됐어요. 내가 3시부터 교대를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만차였는데.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주차장이 꽉 찼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차장의 진입부터 금지된 상황입니다. 자리가 날 때까지 주차장 앞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40분 전에 미리 왔는데, 네. 예상은 하고 왔는데. 네. 주차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 기차를 타기 위해 달리고. 토요일이니까 너무 막히나 봐. 그래가지고 늦을까 봐 짐을 다 내렸어요. 주차 안 돼가지고. 주차 모르겠어요. 주차 아마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자리가. 아, 주차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같이 일행이 내려주고 갔어요 그냥. 결국 기차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10시 15분 차였는데 그거 그냥 취소하고 네 새로 끊었습니다. 주차장뿐 아니라 진입도로도 문제입니다. 들어가려는 차량과 나오려는 차량.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생긴 불법 주정차까지 뒤엉켜 도로가 혼잡합니다. 시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거 막는 게 아니라 그만 들어오는데 차가 못 빠지다가 막 이리로 왔어. 왔어. 끝내야 되는데 이거. 예? 택시 승강장도 한두 대씩만 탑승할 수 있게 돼 있어 승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두 대밖에 안 되니까 거기다 짐 실지 뭐 이제 하니까 여기 보통 여여 뭐 한 30분, 40분 더 기차 내려가지고 대기한다. 매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포항역에서 벌어지는 진풍경입니다. 당초 진입도로 설계와 주차장 수요 예측부터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포항역의 하루 주차 수요 대수는 920여 대.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주차장의 수용 대수는 380여 대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차장은 지난 2007년 교통영향평가의 예측 수송 수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예측이 구포항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00여 대를 수용하던 임시 공영 주차장마저 내년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없어질 예정이라 증설이 시급합니다. 수년째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던 포항시와 국가철도공단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진입도로와 택시 승강장은 차선을 확장하고 동선을 분리해 최대한 올해 안에 개선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주차장인데
1000대 규모의 주차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철도공단하고 빨리 협의를 마치고 해서 우리 뭐 시비를 투입할 건 시비를 투입하고 또 국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올 뭐 하반기 내라도 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마주하는 포항의 첫 얼굴이자 포항 시민의 두 발이 되는 포항역. 무질서와 혼잡의 공간으로 남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원주역 진입도로 양옆으로 불법 주차된 차들이 즐비합니다. 주차장 진입로 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도로 양쪽 모두 1차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 근처 아직 건물이 전혀 들어서지 않은 택지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평소라면 꽉 차 있어야 할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원주역 주변엔 불법 주차 차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유료로 전환된 주차장엔 차단기가 설치됐습니다. 원주역이 지어진 이후 2년 넘게 무료로 운영되다가 지난 1일부터 요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분에 300원, 하루 최대 6,000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역사 넘어 제2주차장은 승객이나 일반 시민은 사용이 금지됐고 역 직원이나 업무용 차량 전용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위험할 것 같아요. 사실 외국에 주차를 하고 다니셔야 되니까 이렇게 유료화할 정도로 이렇게 막 번잡하거나 그러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죠. 계속. 전리? 네. 거기 돈 받아요? 네, 바뀌었어요. 이거 나가야 되겠네. 차 여기다 갖다 놓고 그랬는데. 주차장은 돈을 내야 하는데 대중교통은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버스 노선은 적고 배차 간격도 넓습니다. 원주에서 서울은 1시간이면 가는데 역까지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배차 간격은 한 20분 정도 돼요. 20분 정도. 기차를 타는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적 자체가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240면 규모의 제1주차장이 전체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데 원주역 일평균 이용객은 3,000명이 넘습니다. 장기적으로 원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유료 주차장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현재 주차장 면적으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족력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토요일에 보면은 아무데나 막 불법 주차를 많이 해놓고 하물며 저희들 앞쪽에도 도로 들어오는 진입로까지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불편하고. 코레일은 원주시에서 단속을 시작하면 불법 주차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족역과 달리 원주역일 때는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어 불법 주차가 만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